감독이 돼서 첫 포스트시즌을 해보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행복하고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이강철 감독하고 또 이런 경기를 하게 됐네요. 팀 KTC를 사랑해주신 분들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승부는 승부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승, 이 선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내 구단의 막내 소형준 선수 이렇게 타고 유격수! 자, 지금은 제대로 폭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볼 포켓에 넣지는 못해요. 센터 쪽에 빗만을 타고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조금 전에 실책을 만회하는 심우준입니다. 포카운트에서 낮은 공에 좋아요. 3구석제 높은 공에 선두선제. 19세 소형주 산타선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실점 완벽한 투구로 팀 승리를 플렉센입니다. 삼진아 헛스윙 삼진아 포카운트에서 로킹 스트라이크 헛스윙 삼진아 10번째 스트라이크 플렉센이 KBO 리그 역사를 세웠습니다. 0-0의 스코어 경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지금은 몸에 맞는 거예요. 자, 이 타구는 3루간 자, 김숙한 타구 홈로와일로 찬스 절체절명의 위기 티는 마무리 투수 김재윤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 타구가 우측에 안타 이렇게 0의 균형이 8회 드디어 깨집니다. 높은 공 타격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 한 점을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 2-5로 앞서 나갑니다. 위력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플렉스 이 타구는 좌중간으로 이 타구 잡았다 놓쳤어요. KTV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1-4 3루와 2루 찬스 바로 승부 들어갔어요.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2루자는 홈런 동점적 스타 스코어는 2-2 이 경기는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두록의 베테랑 캡틴 유한준 2타점적 스타 와 뛰었어요. 아, 자 지금 하나 뺐는데 2루에 우현 입성합니다. 2-2 동점 상황 9회 초 자 잡아당기 타구가 1루가 빠져나가는 안타 다시 앞서 나가는 중요한 적스타 김인태가 본인의 몫을 해줍니다. 두산 베어스가 3-2 다시 앞서 나갑니다. 좌측으로 타구를 보냅니다. 잡아내면서 경기 종료 미라클 두산은 강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막내 KT의 돌풍을 잠재우며 6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은 잘했는데 제가 좀 긴장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순리대로 가겠습니다. KT는 정규 시즌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라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꾸준한 가는 타고 그대로 가릅니다. 조용호의 1호타 바로 선취점의 기회를 잡게 되는 KT 위즈입니다. 22 스윙 삼진아 2회를 실점 없이 넘기는 최완준 타 두 개 나오면서 우사 3루 1루 기회를 만든 두산세형 6번 타자입니다. 가볍게 왼쪽 적시타 선취점 두산이 가져갑니다. 사의 주자는 가득 들어차 있어요. 과연 심우준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땅볼! 될지 3루수 페어볼 그리고 태그 더블플레이 스코어는 그대로 한점차 2사의 주자는 3루와 1루에서 4번 타자 김재환과 승부 강하게 돌렸어요. 오른쪽에 안타 3루자 정수빈은 걸어 들어옵니다. 2대0 이제는 최원준이 가석에 로하스를 상대합니다. 높게 오른쪽 멀리 이 타구는 계속 비행합니다. 당장 넘기는 솔로 홈런 추격하는 KT 로하스가 홈런을 때려내면서 홈런 타자의 위용을 보입니다. 중견수 쪽에 떨어지는 안타 이 타구의 정수빈은 2루 돌아 3루까지 앞선 2회 때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말로 상황에서 유원상과 김재환의 대결 받아 때린 타구가 땅볼 그냥 빠져나가는 안타 3루조 호민 2루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멀리 연결됩니다만 2타점 적시타 김재환 오늘 3타점 경기 4-1 네 번째 투 홍건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스윙 홍건희가 이겼습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홍건희가 10회 8회를 완벽하게 틀어 맞췄습니다. 3루 땅볼 경기 종료 4-2 두산은 이제 한국 시리즈 직행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빨리 끝내는 게 저희한테도 좀 유리하니까 나머지 한 게임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한 경기라도 이기고 나야지 4차전 있으니까 준비 잘하겠습니다. 서로 초반 상황은 너무나 달라도 1승의 의미가 절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초반 리드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끝껏 1회 공표하십니다. 태그 기다렸어요. 완전하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조영호는 아웃입니다. 르네디터 작전인 것으로 보이시는 게 맞은 타구는 결국 힘을 머리 뒤로 빠졌어요. 치명적인 선구 실책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 바로 지금 여기서 대타 최주환 선수 가장 강력한 카드를 지금 초반에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태인 감독의 배짱이에요. 예. 어구 타격! 그렇죠. 이 타구 불어나 1루 땅볼! 실점 위기를 KT 위즈가 또 한 번 넘기고 있습니다. 세 마디 타구 깊었습니다. 돌아서면서 1루 선구! 깊게 빠졌어요! 한 배스를 더 뗄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2루에 들어가고 있는 박건우 결국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 타구! 그러나 이겼습니다! 이 찬스에 대한 짐을 오지일 선수에게 좀 넘겨줬습니다.
2사 주자 3루 이타구 루키 3점 제바스가 또 한 번의 이 위기를 넘기며 또다시 0대0의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옆을 지나갑니다. 이타구 빠져나가면서 중전한 또 한 번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찬스가 KT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자는 양코너 그리고 타석에는 유한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타구는 기다렸던 용의 균형이 바로 이 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베테랑 유한준의 적시타입니다. 볼트로 빠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한 점도 스코이네요. 결정적인 포구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높은 볼을 달라고 했는데 낮게 왔는데 그 스트라이크존에 들어갔거든요. 이타구 떨어졌어. 두산에게서 믿기지 않은 상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만한 상황. 이타구 깨뜨렸습니다. 이 허기졌던 KT위즈가 이번 8회에 5대0을 만들어냅니다. 잡아컷 파는데 거의 펜스를 넘어갔어요. 오재원의 솔로 홈. 마운드가 하나가 남았는데 오른쪽 김재원의 타구가 떨어졌습니다. 1루쪽 앞으로 타고 KT위즈가 3차전 승리 장식 창단 후 첫 가을 야구 첫 승을 바로 이끌어내고 있는 KT위즈입니다. 아 사실 참 퍼스트 시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야구 어렵네요. 유희관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11번 마다 때리면서 왼쪽에 안타. KT가 먼저 폼을 엽니다. 빠져나가는 안타. 연속 안타. 불안하세요 희관이가 왼쪽 유희관은 천적이에요. 로마스 불카운트 11분. 개발이 센터 쪽 중견수 따라붙습니다. 이타구의 조영호 3루를 홈으로 홈에서 탱아웃. 두산이 보살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참 의의없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벤치에서의 바로 끝이랍니다. 유희관은 또 한 번 가을에 안타까운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곳! 삼진 잡아내는 김민규. 두산 한 점도 입에 해주지 않습니다. 배재상 번트 떴습니다. 이타구가 다이빙 캐치 미치지 못했고 1루에도 곧바로 마카루가 3루까지 주자는 3루 1루 도와 강한 타구 2루수 정면 그리고 1루에서 모두 득점권의 주자가 나갔습니다.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오, 바로 교체를 해가요. 자, 이강철 감독도 오늘 투수를 던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투수를 교체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십니다. 이렇게 빨리 3분 휴식 후에 오늘 당겨서 쓰고 있는 이강철 감독. 선수와 대결을 예배합니다. 넘겨 오른쪽! 투런 홈런! 최주와! 오늘 선발로 나와서 결정적인 투런 홈런을 4회 제주한의 서초영준 상대 안타가 홈런이었습니다. 한번 마운드를 확인하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십니다. 크리스 플렉스 강한 타구인데 유격수 정면 2루 그리고 1루 간 더블 플레이 크리스 플렉스 완벽한 7회와 8회 이제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있는 두산입니다. 이 타구가 이번 플레이오프 마지막 아웃카운트 디펜딩 챔피언 두산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두산은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합니다.